일하는 동안 임시로 머문다는 가게 아래 작은 방. 이곳엔 하이디 말고도 식구가 더 있다. 아이고. 꼬리가 떨어져라 반가운 표시하는 녀석들 뒤로. 팔만 동동 구르며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는 한여소. 무섭나 봐요 지금. 구절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데. 경디야 이리 와. 어이구. 그때 집 안으로 들어온 하이디. 순식간에 녀석을 쫓아버렸다. 눈 깜짝할 사이 일어난 일. 제작진이 말려보지만 결국 목을 물었어요. 몰리고 말았다. 흥분한 다른 녀석들까지 가세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싸움. 말린 친구가 있네요. 겨우 말리긴 말렸는데 하이디 눈이 풀리지 않은 모양. 그 온순하던 모습은 어디로 가고. 작디 작은 녀석을 못 잡으려고 안다. 아이고 저 좀 심하네. 그럼 그 가게에서만 얌전한 거지. 아니 대체 왜 그러는 건지. 여기는 뭐 대장인가 봐요. 화잘프게 생긴 이 녀석의 이름은 반디. 아이고. 하고 많은 녀석들 중에 하이디는 유독 반디만 괴롭힌다고 한다. 아 불쌍해요. 네. 아 무슨 특별한 관계는 없었고요. 처음 만날 때부터 반디를 안 이뻐했어요 하이디가. 그래서 하이디가 반디만 보면 공격을 했어요. 어쩔 수 없이 격리 조치. 하지만 가게에선 언제 그랬냐는 듯 초시인 모드로 돌변한다. 눈도 안 보이네요 눈도. 아우 말도 안 되지. 아 나는 안 믿어져. 이렇게 얌전한 애가 얼마나 예쁜데. 그렇죠 믿어지지가 않죠. 너 집에 가서 그랬어? 나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네. 나 안 그랬어요.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? 절대 안 그랬어요. 어떻게 나가보자. 잠깐은 떼어놓을 수 있어도 한 집에 사는 이상 아예 안 볼 수는 없는 노릇. 그렇죠. 하이디 좀 앉아서 가. 네. 앉아서. 지금 째려보는 거예요? 아, 네,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. 잠깐이라도 한눈 팔면은 바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. 말 끝나기 무섭게 눈빛이 돌변한다 싶더니 가마리는 반디한테 또 시작이다. 사람 있는데. 하이디 무슨 억하심정으로 이러는 건지. 아 외모랑 너무 다르네요. 답답할 노릇. 반디한테만 그러는 거죠. 아, 예. 지옥 같은 퇴근길. 오늘따라 집이 참 멀다. 그날 저녁 미우나 고우나 사랑스러운 내 식구들 끼니를 챙기는데. 야. 어라? 한 녀석이 안 보인다? 반디야 맘마 먹자. 엄마의 호출을 받고서야 조심스레 나오는가 했더니 또 공격당할까봐 차마 눈치 보고 가까이 있어요. 오진 못하고 이러고 있다. 야 저건 문제인데요 진짜. 하이딘 저 멀리 구석에 자리를 잡았건만 허겁지겁 먹기 시작하는 친구들과는 달리 반디는 사람이 옆에서 지켜줘야 겨우 먹기 시작한다.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대충 씹어 삼키는 모습이 안쓰럽다. 하루 종일 붙어있긴 좀 귀찮아. 눈칫밥 먹는 것만도 화력인데. 예. 하이디가 언제 올지 몰라 자꾸만 도망가려는 녀석. 아니 반디야 반디야 괜찮아 괜찮아 밥 먹어 괜찮아. 그때 어머나 반디의 눈에 비친 검은 그림자 하이디다. 와. 저는 엉덩이인 줄 알았더니 그럼 하이디가 나오네요. 입안에 있던 살까지 도로 뱉어내는 녀석. 어머나. 먹던 것도 살에 걸리듯이. 어머나 어머나. 이건 엄청난 그 트라우마. 괜찮아 괜찮아. 근데 괜찮아. 밥 먹을 때는 걔도 안 건드린다고 했건만 이게 무슨 매너인지. 돌아가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언제나 높은 곳을 고수한다는 반디. 최대한 하이디와 마주치지 않으면서 시야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. 다른 친구들이 하이디를 치고 놀 때도 늘 그 자리에 꼼짝없이 앉아 하이디의 동태를 살피는 게 반디의 일상이라는데. 약간 생존을 위해서. 하이디가 잠깐 사라진 사이 몸을 움직이는 녀석. 방으로 들어가려는 모양인가? 다리도 지금 다친 것 같아요. 그때? 갑자기 나타난 하이디의 무차별 공격이 시작됐다. 다른 녀석 하나가 반대를 탐사보지만 끈질기게 달려드는 하이디. 가족들과 제작진까지 총출동에 말려봐도
하이드는 반디를 쉽게 놔주지 않았다. 어머, 시동을 치네. 눈 깜짝할 사이 벌어진 일.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은 것 같은.